한화 보수범 대용,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구속, 이미 탈퇴. 큰 사진 보기. 충남지방경찰청은 전 프로야구 선수 엄태웅을 아동 청소년 애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엄태웅은 지난달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혐의 내용이 중대해 구속했다 고 말했다. 한화 이글스는 지난달 22일 교제 중이던 여성과 말다툼하다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은 엄태웅이 최근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며 KBO에 엄태웅의 이미 탈퇴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날 엄태웅의 구속이 알려지자 KBO에 엄태웅의 이미 탈퇴 공시 말소를 요청했다. KBO가 이미 탈퇴 말소를 허가하면 퇴단 초청은 마무리된다. 한화는 지난달 이미 탈퇴해 당시 경찰과 선수에 문의했으나 구체적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엄태웅이 미성년자 성폭력 관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는 사실을 인지해 즉시 이미 탈퇴 말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